기술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 진보 자체만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시야를 잃게 됩니다. 경제는 상호작용하는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에 이제 기술 진보라는 게 이렇게 툭툭툭툭 튀쳐나오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진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국민경제 전체의 시야를 봐야 됩니다. 국민경제가 어떤 환경이 되어야지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지를, 그게 이제 유동기의 기술이든 또는 뭐 이행기의 기술이든 아니면 성숙기의 기술이든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기술 혁신이 벌어지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술 혁신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더 국민경제적 맥락에서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혁신은 그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 가치를 가집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혁신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달려들어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자신이 믿고 뛰어들어서 그것을 성공을 했을 때 혁신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실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러니까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또 변화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개인들의 결과물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렇다면 혁신 그 자체는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이거는 남들의 이야기야, 우리가 무슨 그런 것을 할수 있겠어라는 이런 열패 의식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자신이 믿는 가치를 조금씩 실현하고 도전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삶의 전체 여정의 중요한 일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할수 없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 자체를, 자신의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혁신을 단순히 이제 경제성장을 위해서다, 우리가 뭐 개도국의 지위를 벗어나서 고소득 국가로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나서 혁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점을 이제 혁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열패감은 곤란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은 도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경제와 상과 관련해서 이 점은 이제 우리가 모두들 잘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요. 뭐 대체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기술 진보를 하면 기술 진보를 하면 여기에 이제 기술 발전을 위한 자원을 뒷받침을 해주면 경제 성장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기술 진보를 하면 그를 통해서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사회 정책에 있어서 교육이나 의료나 통신이나 교통이나 고용을 위한 자원을 할당을 하면 우리가 그 자체가 이제 역량 구축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발전은 인간 발전에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역량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요. 두 번째로는 기술 진보 그 자체가 역량을 확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농업이나 제조나 의학, 통신, 에너지원에 진전을 잇게 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 거죠. 의학기술의 진보는 장수의 삶을 직접적으로 갖게 하는 결과물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터넷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투표나 또는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술혁신 그 자체는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 그 자체를 높여버립니다. 역량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참여를 우리가 이제 도시를 봉쇄한다 뭐 이런 일이 이제 이그 코비드-19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의 진전은 온라인 수업을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가능하게 했고 또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역량 확충에 직접적인 기여를 합니다. 다만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무슨 문제죠? 이를테면 이제 그 성장은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경쟁은 성장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술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장에 합류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면서 저기술자로 남거나 국가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똑같은 디지털 기술이라 해도 어떤 계층은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실업과 불평등을 강화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오히려 역량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기술혁신이 할수 있다라는 일부의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인간 발전과 경제 성장을 낳지만 그 뒷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게 사회의 일부 계층에 있어서 인간 발전을 억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면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두 가지 점은 모두 다 우리가 혁신을 하게 되면 모두들 얘기하는 사안이라서 제가 더 깊은 얘기는 하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거꾸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술 진보하면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을 낳습니다.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역량 축적에 기여합니다. 인간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는 기술 진보가 이렇게 되면 이런 단일 방향의 인과관계를 상정하는데요. 사실은 역량 구축에서 기술 진보로 가는 이 반대의 그 흐름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 발전에서 기술 발전으로 가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역량의 그 구성 내용을 한번 보시죠. 건강과 장수의 삶, 지식의 획득과 창의력, 높은 삶의 질, 공동체의 참여,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자유의 양상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다 무슨 요소입니까? 사실은 기술 혁신을 할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건강하고 장수의 삶, 지식의 획득과 창의적인 사람이 기술 진보의 기술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인간 발전 자체는 우리의 자유의 확장 자체는 기술 진보를 자극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사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게 불평등이나 뭐 분배를 개선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 진보를 위한 밑바탕을 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됩니다. 아울러 이제 일부 이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이런 긍정적 정서와 창조성은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창조성과 이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또 주관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삶의 질을 느끼고 있냐가 이게 곧바로 또 창조성과 연계합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는 게으를 정도로 비추어지는 그런 여유로운 사유의 시간들이 이 창조성으로 연계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 발전이 단순히 사회가 축적해온 부를 누리는 그 겉모습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제 인간의 자유로운 역량의 발휘가 실제로는 기술 진보에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살펴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량 구축이 곧바로 기술 진보로 이어지냐 그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또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의도적 노력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도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합니다만 기술 시장은 기술이 거래되는 시장, 기술이 재화로서 다루어지는 그런 시장은 제대로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꽤 많습니다. 지식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정 비용이 들죠. 여러분들 대학생이 제약 요즘 신약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막대한 임상 실험과 지식도 문제지만요. 막대한 임상 실험 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신약 개발한다는 것은 언간선신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확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조금이라도 왜곡이 돼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진하면 혁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혁신은 막강한 외부 효과를 우리가 발휘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적절히 사회에 긍정적인 자기가 외부 효과를 통해서 외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누구에게 탈취당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시장이라는 곳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에 의존하면 기술 혁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시장 기술을 벗어난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은 시장이 이제 지배적 설비가 등장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이를테면은 막대한 이제 경쟁이 있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상업적 수익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혁신을 두고 지대한 경쟁이 있게 되는 그때 이제 시장의 기구가 필요한 거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은 개인의 노력 또는 국가가 개인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문제가 있죠, 그렇죠? 기업이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기술 역량을 확보했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은 자기가 본인 기존에 자신이 다루지 않았었던 새로운 기술적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외부의 도움이 다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기업일 수도 있고, 계열사들일 수도 있고, 뭐 고객일 수도 있고, 또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외부에 의존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는데, 만약 이들 간에 어떤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정 기술 내진에 그냥 함몰돼 있거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는 디지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날로그로 사회를 꾸려나갈래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기술 진보 자체가 정체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술 진보에 있어서 조정 실패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얘기를 할때 대기업 측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싶다 하지만, 역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입니다. 뭐 혁신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많은 중소기업이 이제 전통기업이고, 기술적 역량이 다소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는 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이들이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애시당초 협력의 이유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 실패가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나 막상 그 외부의 혁신 주체들이 역량이 결핍할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불필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실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혁신 주체들이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 인프라나 제도나 네트워크가 이런 개별적인 혁신 주체들이 협력하는 것을 촉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보면요. 폐쇄적인 그 상황에서 계속 놓여 왔었던 그런 것이 있고요. 그 폐쇄적인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보통 강한 네트워크 실패라고 부릅니다. 강한 네트워크 실패. 반면에 이제 개방적이긴 하지만 보안성이나 서로 보완적이지 못하거나 상호학습이나 이런 데 미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연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를테면 대학과 뭐죠 그 산업체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막상 그 구성원들이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또 만날 이유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죠. 요거를 이제 대체로 약한 네트워크 실패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서는 제가 이제 뭐냐면 인프라 제도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를 보면요, 기반 과학 기술이나 공익 시설을 미흡할 수가 있는 요거는 이제 인프라가 실패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법규가 제대로 미비한 경우, 요거는 경성 제도 실패라고요. 정치 문화 사회 가치 이런 것들이 그 협력을 장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연성 제도 실패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회는 언제든지 특정 기술 내진에 고착돼 버리거나 기술 진보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도국이나 중진국 또는 선진국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역량이 됐던 투자 역량이 됐던 또는 뭐 혁신 역량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개도국이든 중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체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들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장 촉진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R&D와 발명 단계에 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의도적인 정부와 사회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발명의 활용이나 확산은 시장에 맡기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자칫 그 시스템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나 뭐그 협력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게 되면은 이게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때는 시장이 유리한 거죠. 대체로 이제 이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기업의 투자 의향이 부족한 기초연구와 관련한 대학이나 공공연구소는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건 시장 기후가 담당하지 못하니까 이를테면 이제 보조금 등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R&D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학습과 혁신의 역량을 확대하는 거죠. 아까 이 그림에서 혁신의 역량을 확대하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이런 자동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촉진 정책입니다. 네트워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이 각각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이 네트워크 촉진 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선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요 앞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시장, 기술 시장, 주어진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인데요. 아예 시장과 시스템을 그냥 창출해버리는 이런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보통 미션 오리엔티드 팔리시 해가지고 미션 지향 정책이라고 보통 그러게 되면, 이게 이제 참고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혁신정책은 시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진입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낮아질 때까지는 어쨌든 정부나 정부의 컨소시엄이 또 민간의 컨소시엄이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가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상류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응용연구 그리고 제안조달까지 전 분야를 다 집단적 노력을 하는 것이죠. IT 생명공학 나노기술 같은 기술 혁신, 인터넷 같은 범용기술 개발, 국방,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뭐 이런 모든 분야가 사실은 시장 애초에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에 보면 주로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이나 시스템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주어진 시장과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출해내는 이런 정책도 기술혁신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기술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집단적 노력, 정부를 통하건 또는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 하건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집단적 노력을 할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